마! 내가 마! 에이? 니가 수장하고! 에이? 내가 니가 사장하고 밥도 먹고 사회나는 가게 다 했어! 새끼야! 구독 안 하면 출산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한 명이 이질감이 들지? 나무에도 원숭이에서 떨어지는 법.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지. 아 씨, 겁나게 찝네. 예, 없습니다. 그 요즘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좀 힘든데. 아이디어? 예. 너가 지금 몇 살이지? 저 34입니다. 34인데 아이디어 안 나오면 그만 둬. 그만 두면 돼. 그 피디님, 분 있나요, 분? 분 왜? 우리 그런 거 안 발라. 아, 너 메이크업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사람 메이크업이 어딨어. 저 선배님도 쌩얼이시네요. 어, 그럼. 이게 TV랑은 좀 다르지. 아, 편하게. 우리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쓰는 건데. 바지 벗어도 됩니까, 그럼? 어! 네,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고맙지. 아, 아닙니다. 용아, 형이 한잔 말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한잔 어제 누구랑 그, 먹었어? 그, 코빅 감독님이랑 이제 그 작가님이랑 제작진들 해가지고 무대에서 좀 절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좀 혼나는 것도 혼나고. 아니, 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형 맨날 얘기하잖아. 야, 유현진이 뭐 매일 잘 던지니? 그니까요. 포볼도 맞고 뭐 저기 홈런도 맞고 뭐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 이제 감독님이랑 그 작가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를 지금 혹시라도 PD나 작가가 볼지 모른다고? 왜 여기 왜 여기에서 반성문을 써? 그게 아니라. 추천이잖아. 아니, 영상 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 이거 구독 안 하면 예상료 이거 아무나 못 나와 지금 난리야. 아니 나 여기 나와서 반성문 쓰. 처음 봤네. 끼끼끼끼 뭔데? 아, 그 영상을 왜 남겨 여기서? 컷. 네. 아, 이 기계적인. 아. 저 로봇이에요. 요즘 하고 있는 게 그 캐릭터가 그 로봇 AI 계획이거든요. 아, 거기에서 코빅에서 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뜨뜨뜨뜨뜨뜨. 안녕하세요. 저는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턴트 기용 넘버원이에요. 오 그래! 네가 그 이번에 카이스트랑 같이 합작으로 만든 로봇이구나! 기능이 뭐가 있어? 네,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턴트 기용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랩이에요. 정상수 씨의 명사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되는 거야? 네. 나는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 원. 계속해서 내 소개하겠어. 계속해서 내 소개하겠어. 크크크크크크. 어, 기웅 넘버 원. 네. 그거 말고 혹시 그 노래 말고 뭐 딴 거 없나? 잘할 수 있는 거? 네. 5조원을 들여 기성디 마술이에요. 어? 아니 로봇가 마술을 해? 네.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모자를 주시면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 모자! 기웅 넘버원의 마술쇼예요. 에이 안 되면서! 이 모자 안에서 하얀색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어허. 여기 있는 이 하얀색 휴지를 이 모자 안에 넣고 우와. 모자를 쓰고 어허. 주문을 외우면 어. 휘리릭 퐁 어? 비둘기가 나옵니다. 어 진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씨 모자를 너무 세게 썼네. 죽었다! 미안하다 비둘기야. 좋은 곳으로 가. 야 이거 내 건데! 야! 이거 했어 안 했어? 코빅이 나왔던 거예요. 야 이거 내 건데! 아씨 근데 외롭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가? 여자친구 헤어진 지가 8개월 됐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어? MSG 1도 없이 세 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밥을 정말 여자친구랑 먹고
나왔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아, 배불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이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점잖게. 근데 제가 개그맨인데 이 막 까불거리는 걸 못 감추잖아요. 근데 알았어 안 할게 했는데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카톡. 배불띠 하고 나. 배불띠 하고. 세 글자 했는데. 세 글자 했는데. 5편이 네. 날라왔어.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근데 거기서 좀 벙찐 거죠. 잡았죠. 한 달 뒤쯤에 같이 놀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기모띠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어? 안 기모띠라고 아, 기분이 좋다. 안 기모띠. 오빠 하지 말라니까 띠. 띠 하지 말라고. 그럼 알았어. 기모띠 이랬어요. 찡을 하지 마! 띠든 찡이든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안 할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안 맞는구나.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맞춰야겠다. 알았어, 안 할게.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러면 내가 뭐, 싫던데. 그쵸, 안 하면 뭐, 되지, 굳이. 근데 그때도 이제 장문의 카톡이 또 온 거예요. 오빠 생각할 시간을 갖자. 진짜로. 뭐, 왜 그러지? 띠한테 완전 밀렸나? 띠 찡. 뭐, 자기 밥 먹었어? 뭐 아 그랬어? 아 고생했어? 나네 나네 네 약간 선배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재미없는 사람 남자다운 느낌.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잡았죠. 잡았는데 마지막이 쓰리아웃 된 게 여자친구 데려다 주려고 이제 슥 지나가는데 롯데리아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띠랑 찡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롯데리아 지나가다가 제가 불고기 버거 단품을 정말 좋아해요. 아 불고기 버거 맛있지. 네,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달달하면서. 자기야 저기 롯데리아 가서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 딱 시켜가지고 뜯어서 뻥 먹고 싶다. 한 입 한 입 뻥 먹고 싶다 했는데 오빠 거기서 이제 또 장문의 카톡이 오고 아. 그래서 이제 이별 까지 된 거죠. 아, 이 친구랑 나랑 안 맞는구나. 근데 그걸로 이별한 게 아니라 그게 쌓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좀 더 사귀다가 이별을 했죠. 근데 그쪽 입장도 있지. 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해. 너도 이상하지. 그래서 너도 내가 봤을 때 그게 병이야. 중병이야. 어? 그래가지고 소시대 오그치다 어든 김원디! 처음에 이제 너 얘기 들었을 때 왜냐면 야 어떻게 저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진짜 짜증난다. 아니 8개월 전에 헤어졌다고? 네 8개월 그 얘기를 왜 근데 여기서 왜 해? 이상형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이상형 얘기했는데 왜 헤어진 얘기를 하냐고. 외롭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아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시간 낭비했잖아. 응? 아니 한 15분 날렸네요. 어디 있다. 원래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안 퍼먹고 그냥 계속 뭘 소리를 내? 거의 그래요. 그렇게 해. 원래 하던 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개인기 하려다가 개인기 하려다가 야 그리고 역센터는 건들지 마. 어? 뭐 그러면 제가 뭐 파스타 뭐 먹어본 지가 30년 짬밥이 되다 보니까 뭐 누구세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뭘까요? 혹시 운전하는 아저씨 아니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송강호 씨랑 김래원 씨랑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해! 지금 해요? 어 지금 해! 뭐야? 해바라기 김래원 씨가 충치 때문에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대요.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강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치과의사 짬밥이 있다 보니까 뭐 38년생 아래로는 뭐 안 아프게 잘 치료합니다. 뭐 다음 환자가 그 뭐 오태식 씨? 오태식 씨? 오태식 씨? 뭐야 오태식 씨 누구예요? 오태식 씨? 나다 씹새끼야. 내가 10년 동안 밥 먹고 양치하고 각을 했는데 치실을 안 했다. 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자, 의자 넘어갑니다. 자, 아 해보십시오. 아!
와우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원래 조금 아픕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와, 다 됐다 다 됐다. 아이 다 됐네. 고생했다. 에이. 뭐야 이거? 응? 마취를 안 했었네 이거. 죄송합니다. 야. 응. 뭐야 이거? 응? 이거 신경 가지고 다 썩었잖아 이거. 안 되겠다. 지간호사 벤치. 아 여기요. 자, 자 그냥 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미스. 제대로 뽑았네 이거. 끝났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아프게 치료해야만 속이 후련해진다. 이 X 새끼야. 너 오늘 저기 뭐야 소개팅 한번 할까?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네. 황석정 어때? 좋아요. 황석정. 좋아요. 황석정은 내가 얘기한 너보다 분명히 먼저 갈 수 있어. 하얀 차를 너보다 무조건 먼저 타. 그러면 지금 그 AI 하면서 요즘에 저 뭐 코인은 좀 벌어? 돈이요? 응. 어머니 저 안양에서 노래방 하신다며. 그쵸. 노래방 이름 뭐야? 프로방스입니다. 프로방스? 네네. 그 뜻이 뭐야 프로방스가? 그게 스페인어인데 어. 잘 모르는데. 프로방스를 몰라? 눌러봐. 어 AI 홍보 좀 해줘. 네. 오조원을 드려야 할 두 번의 기성띠. 첫 번째 기능은 우리 어머니 가게 홍보예요. 우리 어머니 가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위치하여 있는 프로방스 노래방이에요. 로데오 거리 중앙까지 오신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한신포차였던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제주 밤바다라고 바뀐 그 건물 5층이에요. 월세가 1200이랍니다. 매출이 1300이에요. 집앞 개적자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많이 와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상렬 선배님까지 사랑해요. 어,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사람이죠?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은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때리게요?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네? 내가 로봇인 건지 알겠어요. 근데 아저씨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로봇도 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네. 오오오오! 오조원을 드려야 할 두 번의 실패를 할 때부터 성공 작인형 고기열가로 만들어진 최첨단 기용이 넘버원의 애창곡은 어 뭐예요? 아 댄스 좋아하나 보다. 구도가 나면 지상렬 구독하고 싶은 사람들 야기부 겨라 모든 모여라 We can fight it like little love 열어라 머리 피워라 부르지 피워라 전략을 놓지 말고 두드려 받아들여 그대로 와 프로방스 아 엄청 웃었네. 학문 열렸다 지금. 아 개인기 하나 해볼게요. 뭐해? 네, 많아요. 어? 내가 다 쏟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We are Venom. 미니언즈. 아 이런 거. 걔는 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 아, 그래서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 목소리가 도라에몽인데. 이건 많이 들었다. 아구몬도 이 목소리예요. 페이라, 진화시켜줘 페이라. 야. 아구몬 진화. 너 딴소리 또 누가 돼? 딴소리 누가 돼? 불러봐봐. 아니 왜 그래 또 해봐 또 해봐. 야, 야 다른 사람 또 누구 있어? 자 넘겨 책장 넘겨. 책장 또 넘겨. 누구야? 아니 누구야? 얘기를 해줘야지. 너 때문에 분위기가 다 망가졌잖아. 책임져.
오, 애니메이션 이쪽이야? 네, 알겠습니다. 도리리도리리리리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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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묻는 거야? 뭐야? 포인트만. 아니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패스 난 돌이 좋아. 스펀지밥 넌 해고야. 집게 세상에. 야, 이거 많이 들었다. 그거 하면 지상렬. 아니 그쪽은 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